자, 명제. 명제 보면요, 뭐라 적혀있냐면,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이렇게 돼있어. 맞지? 맞나? 맞죠? 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 이런 건 명제가 된다, 안 된다? 이거 어디서 들었던 거야? 어디서 들었어? 집합에, 집합이 이런, 뭘 집합이라고 하지 않냐?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 맞나? 종생은 잘생겼다. 맞지 않냐? 아니요. 명제 맞죠? 참. 누가 봐서 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맞지? 박지정은 못생겼다. 명제 맞지 않냐? 자, 다시 얘기합니다. 아름답다, 이쁘다, 잘생겼다, 뭐 이런 거는 명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없어. 가깝다, 크다, 작다 이런 거는 명제가 될 수 없어. 알겠어? 가장 크다는 돼야 돼. 됩니다. 가장 큰 거는 누구한테 얘기해도 똑같은 답을 하고. 맞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은 하면 다 똑같은 답을 할 거라고. 맞지? 근데 가장이란 말은 되지만 그냥 크다, 키가 크다, 누구는 키가 작다, 크다 이런 말 나오면 뭘로 봐야 된다? 명제가 아닌 걸로 확인해야 돼요. 됐죠? 자, 그럼 명제의 부조. 잘 봐. 명제를 일반적으로 P라고 한대요. 지금 문제죠. P의 부조. 그건 뭔데요? 얘는 볼펜이다. 이거는 명제 맞지? 왜? 참인 거잖아. 이건 연필이다. 명제 아니야. 명제입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건 다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알겠어? 알겠니? 그럼 얘는 볼펜이다. 얘는 연필이다. 아, 참고서 구분할 수 있잖아. 맞지? 이건 뭐냐면 명제, P의 부정이 되죠. 맞지? 얘는 뭐냐? 내가 이거 볼펜, 얘가 연필을 했어. 진영이가 이거 보고 아니래. 맞지? 그거를 나타내는 게 내가 명제를 P라고 한다면 그거의 부정, 반대 개념이죠? 그의 부정은 뭐라 본다? 나 P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안 적혀있는데 적혀있나? 영어 안 적혀있죠? 책에는 나와있어요. 자, 요건 앞으로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 나 P라고 합니다. 나 P 읽을 때 P에 이렇게 물결 모양 붙이고요. 됐나? 아, 요거 보고 우리 읽을 때 뭐라 한다? 나 P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P라고 하시면 되고요. 됐니? 내가 이거 쓰기 좀 있어 보이지? 야, 솔직히 영세부터 내가 영어 잘 쓴다. 아이가? 아이가? 내가 일을 마칠 걸 알고 이미 가만히 있는 거군. 자, 나피라고 하고요. 됐나? 자, 문제에서 피가 차이면 나피는 당연히 거짓이겠죠? 나피가 차이면 피가 거짓이면 나피는 당연히 차이겠죠? 맞지? 별내용 없다 맞지? 돼요. 자, 그 다음 봐봐. 조건. 변수값에 따라서 찬 것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시. 뭐, 별거 없습니다. 지금 책에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 이거하고는 문제 풀 때 전혀 쓸모가 없거든요. 쌤이 책에 나오는 거 한번 볼게요. 네, 쓸모가 없어요. 그냥 봅니다. 요런 부정이기 때문에 나피 그대로 가면 되고요. 조건이란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이거 봐줄게요. 쌤이 문제 풀 때 안 봐주고. 진리시판 나와요. 진리시판이라는 거는, 이제 요거 중요한 거야. 진리시판이라는 거는.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헷갈릴 때, 맞지? 헷갈릴 때, 집합을 이용해서 풀면 좀 쉬워져요. 그래서 어떤 명제를 집합으로 바꾸는 과정을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진리집합. 그럼 봐봐. 내가 이렇게 할게. 우리가 아는 거지만, 아는 거지만, 3의 배수는 6의 배수이다. 3의 배수이면 6의 배수이다. 맞는 말이 틀린 거야. 아, 이건 알아야 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헷갈리나? 자, 봐. 어떻게 하는지. 쌤, 3의 배수 집합을요, A라고 할게요. 6의 배수 집합을 B라고 할게요. 잘 봐라. 잘 봐라. 봐봐. 내가 카드가 막 촥 줄였어. 됐나? 야, 뭐 어떻게 됐어? 됐나? 잘 봐. 찌르면. 잘 들어. 나도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쪽 해요. 근데 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찌르면 구멍 생겨 안 생겨? 이렇게 돼. 집합 단계 이렇게 나온다고.
없진 않을 거 아이가. 이러면 구멍 생겼다 맞지? 됐나? 그래서 아 얘를 진리집합을 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 한다고. 선생님 6의 배수가 있어요. 맞는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는 거야. 6의 배수 뭐 있어? 6, 12, 18 일어나나? 맞지? 4의 배수 뭐 있어? 3, 6, 9, 12 쭉 일어나지 맞지? 얘 포함해야 돼. 어? 얘가 얘 포함해? 아니요. 얘 안에 3 있어? 아니요. 없잖아. 얘 포함 못하지? 선생님 틀린 거야. 집합을 명제하고 연관시키는 겁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3의 배수는 6의 배수이다. 그러면 너가 명제로 풀 때 조금 편하게 풀거든요. 항상 극단적으로 생각할게요. 3의 배수면 100% 다 6의 배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3의 배수 아무거나 생각해봐. 뭐 있어? 9. 9가 100, 6의 배수가 아니잖아. 틀렸잖아. 맞지? 근데 이게 이렇게 말장난이 이렇게 쉽게 나온다면 애들이 이런 걸 풀지 않아도 되겠죠. 맞지? 내가 막 애들 장난 시험에 안 나오지만 나는 잘생기지 않았다가 아니지 않다 할 뿐이면요. 무슨 말인지 헷갈려야 돼. 맞죠? 그렇겠잖아. 그러니까, 아, 그런 걸 전부 다 모른다고? 뭐, 여집합을 이용해서 그런 거야. 잘생겼다의 반대, 여집합. 지 않았다의 또 반대, 또 여집합.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당연히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 내가 얘기하는 거는 명제를 뭘로 바꾸는 거? 집합 형태로 바꾸는 거. 근데 요 집합을 보고 우리 뭐라 부른다? 진리 집합이라고 부른 거야. 알겠나? 알겠어요? 됐나? 자, 그래서, 아, 요걸 바꿔서 얘가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집합 형태를 진리 집합이라고 하나? 진리 집합이라는 말이 맞는다는 말이잖아. 맞지? 맞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전체 집합 U에서 조건 P에 대하여 조건 P를 참이 되게 하는 전체 집합 U의 모든 원소의 집합. 그러니까, 그냥, 아, 이 명제가 맞게 해주는 집합의 원소. 이게 맞게 해주는 거 내가 찾으라고 하면, 맞네. 이게 지금 틀린 거 확인했지? 이렇게 되면 맞잖아, 맞지? 맞네. 6의 배수는 전부 다 4의 배수거든. 맞죠? 그러면 집합 관계가 이렇게 바뀌겠죠? 맞지? 아, 그럼 진리 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아니, 그니까, 참이 되게 하면 원소를 보고 집합을 보고 하는 거니까. B가 A에 포함돼야 되지. 맞나? 3, 6, 12, 18, 16, 적으면 돼요. 자. 필요 없어. 크게 생겼을 거 없어. 그냥 내가 얘기하잖아. 진리집합 뜻값은 상관없어요. 문제 풀 때 뭘로 한다? 집합을 뭘로 바꿔줘라? 아니 그럼 명제를 뭘로 바꿔줘라? 집합으로 바꿔서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됐나? 이 과정이 애들 좀 어려워하고 풀 때 약간 헷갈리는데 상관없어. 쿡 찌르면 공부한다고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어. 자, 봐라. 봐라. 쌤이 우리 중학교 때 해고할 때 뭐 X는 2 또는 X는 3 이렇게 했잖아. 맞지? 맞나? 또는 이란 말은 앞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또는 이란 말은 그리고 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교집합이에요. 알겠니? 이거 외워야 돼요. 알겠지? 그리고 자 또는 이거 또는 Q에 부정하면요 뭐 해야 돼요? 다 부정하면 돼. 잘 봐. 부정합니다. 부정하면 P 부정하면 어떻게 돼? 나 P 되나? 맞지? 얘만 부정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도 부정해야 돼. 또는 부정하면요. 또는 부정하면 뭐 돼요? 그림으로 바뀌겠죠? Q 부정하면 나 Q 됩니다. 이거 뭐하고 똑같아요? 진리집합에. 드모를 거라고 비슷하죠? 드모를 거라고 비슷하죠? 맞지? 그래서, 쌤, P, 나 P 이런 걸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데, 일단 적을게요. P, 얘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적어요, 보통. 맞나? 그럼 나 P의 진리집합은 P가 아니다니까, 이렇게 적은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드모를 거라고 비슷합니다. 부정은 나 묻는 대신에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여집합이 되어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별내용 없다. 자, 이거 부정 말하네요. 이거 부정 말하고자 말로 바꾼다. X는 마이너스 3이 아니고 X는 2도 아니래. 이거 부정은요.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2다 이 말이야. 부정이 헷갈린다. 네, 그리고요. 부정이 헷갈린다. X는 얘를 무조건 아니래. 부정은 얘들 중에 하나는 들어갈 수도 된다는 거야. 부정은. 내가 좀 이따가 다시 봐줄게요. 얘는요. 여기서 나와있죠.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크대요. 그럼 얘의 부정은요. 뭘로 가면 돼? 반대가 하면 되지. 특히나 수직선에서 많습니다. 진리집합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진리집합은 수직선에서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X는 이거 반대.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원래. 마이너스 4번 잠깐 봤대. 그럼 봐. X는 마이너스 4번 크고요.
1보다 작거나 같은데 1보다 X가 1보다 크다에 반대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거든요. 됐나?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얘네 문제 풀면서 봐줄게요. 다음 중 명제를 찾으래요. 파이는 3보다 작다 맞나 틀렸나? 명제야 아니야? 명제는 맞죠? 맞나? 파이는 원주율이라 해서 3.141592 이렇게 가는 애들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일단 3보다는 크죠. 그래서 아 명제는 맞는데 맞나? 틀렸죠? 됐어요? 됐나? 틀렸다는 건데 영어 틀렸다는 건 뭐냐고. 어? 내가 참 5년 전쯤인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시험 쳤는데 이거지? 맞지? 영어 단어 다 빌려줬어. 영어 제시시다고 왔어. 쌤 좀 시험 좀 다 불러줘요. 할세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데 할세 똑바로 해야 정신 내가 할세 애들이 근데 걔들도 몰라 잘. 왜냐면 중학교 1학년이라서 내가 쌤이니까 내가 맞는 줄 알잖아. 맞지? 내가 쌤 그러면 바른교 불러주면 안 돼요? 하는 거야. 아 바른교 그러면 뭐 할세 이러잖아. 내가 나중에 얼마나 부끄럽겠나. 맞지? 그래서 얘기해줬지. 하우스는 말빨이거든. 근데 그 시험치기 편하라고 내가 읽어줬잖아. 계속 이렇게 넘어갔다는 말은. 그래서 절대 안 까먹는다. 하우스. 맞잖아. 하우스. 자, X가 0이면 XY는 0이. 왜? 야, 영어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 자, 얘는요. X가 0이면 XY는 0인데 맞는 말이야, 틀려. X가 0이면 Y는 무조건 0이 나왔죠. 맞나? 그래서 봐. 명제고에서 뭐 해야 돼요? 참이죠. 됩니까? 쌤 아까 이런 단어 틀렸나? 자 얘는요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그거에 맞는 만족하는 X의 값이 정해져 있어요. 맞지? 따라서 얘는 항상 참이고 항상 거짓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X의 값에 따라서 바뀐다. X가 뭐 1이면 뭐 되고 X가 3이면 성립 안 하고 이렇게 나오죠. 맞지? 따라서 얘는 명제가 될 수 없어요. 다시 얘기한다. 이거 풀면 어떻게 나와? X가 6보다 크다 나오지? 맞나? 6보다 큰 숫자 7 하면 이건 참이지만 5 하면 거짓이냐 그러잖아. 참과 거짓이 공존하긴 하지만 맞지? 조건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뀐다면 걔는 명제로 둘 수가 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명제가 되지 않습니다. 삼각형의 세 내각이 크게 하면 180도 더 맞나? 맞아요? 아니에요? 일단 명제는 맞고요. 그것도 참이죠. 됐어요? 됐나? 그 다음 뭐 별거 없죠? 잘 본다. 평행사 변형은 마름모다. 평행사 변형과 보고 마름모로 할 수 있어. 이거 찾는 게 아니네. 다음 명제 또는 조건의 부정을 말하세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말하고 조건의 부정을 말하세요. 뭐라는 거야? 그냥 부정 말하는 거야? 아, 뭐? 그냥 한글자 모르겠어. 명제 또는 조건을 부정시키네. 부정 안 합시다. 부정하면 뭔데요? 평행사변형은 많은 거래요. 부정하면 뭔데요? 평행사변형은 많은 거가 아니다. 맞나? 예. 맞아요. 말라고 끝내자. 2번. 3은 9보다 작다. 부정하면요? 3은 9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작다의 부정은 같다도 있어요. 맞죠? 그거 같다. 3번은요, 쌤 아까 실컷했던 거네.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2, 그리고 Y는 1이 아니다. 잡아줄까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X는 마이너스 2, 그리고 Y는 1이 아니다. 돼요? 얘는요,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X는
알만한 사람보다 작고 그리고 이거 X는 3보다 작대. 그럼 X는 3보다 그거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 미안 미쳤다. 왜 떠오르니죠? 또는 미안합니다.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으니까 그거 부정하면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야죠. 또는 미안. 그 다음 145번 구하네. 보여보자. 얘는요 이제 요거부터 이제 실제로 너한테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한번 봅시다. 나, P 됐다. 나, P. 맞지? 맞나? 그럼 P가 언제 하라 했네. 쌤, P가 언제 하라 했네. 10의 약수. 10의 약수 뭐 있어요? 1, 2, 50. 1, 2, 50이다. 맞나? 그러면 쌤, P의 제곱하면 이렇게 전부야. 대문자 P. 그래서 1, 2, 50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얘를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 됐어요? 자, 그러면 Q는 뭐 돼야 돼요? Q는 대문자로 적으면 진리집합 같아요. 2의 배수 뭐 있어요? 이해 됐어요? 됐니? 그럼 나 P는 뭐죠? 나 P의 진리집합은요? P의 여집합이에요. 부정, 맞지? P가 아니다잖아, 맞지? 그럼 P의 여집합은 뭐예요? P의 여집합 찾으면 되지? 전체가 1부터 10까지 있어. 그럼 저건 뭐예요? 3, 4, 6, 7, 8, 9 이렇게 나오네. 이해돼요? 그럼 선생님 얘 봐봐. 왜 진리집합으로 풀어야 되는지 말 갖고 하면 헷갈리니까. 나, P 또는 Q 되어있다 맞지? 잘 봐야 돼. 나, P가 뭔데요? P의 여집합입니까? 네. 또는요 내가 합집합이라고 한다 했어요. Q는요? 지금 이거야.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이해돼? 그럼 얘 바꾸자. 쌤 얘는요 P의 여집합이랑 Q랑 합한 거지. P의 여집합 구해놨고요 Q도 구해놨어요 내가. 그럼 얘랑 얘랑 합하면 되겠네. 그럼 저거 어떻게 돼요? 2, 3, 4, 6, 7, 8, 9, 10 이라고 하겠죠. P가 아닌 거랑 Q랑 합하면 되니까. 이해돼요? 되고 있어요? 얘는요 P이고 그리고는 교집합 Q가 아닌 거예요. 됐나? 그럼 Q 아닌 거 한번 해볼까요? Q 아닌 거 뭐 있어요? 이거 Q 아닌 거 한번 적어볼게요. Q의 여집합 뭐 있어요? 1, 3, 5, 7, 9입니까? 맞나? 그럼 쌤 얘는요 P이면서 Q가 아닌 거야. 그러면 P가 있지? 여기 얘랑 뭐 한 거? 공통 찾는 거지? 이해돼요? 네. 그럼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된다. 됐죠? 됐습니까?